김용민 브리핑.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관심사, 검색어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 검색어 순위에 송민순, 회고록, 밀담, 내통, 문재인 이런 단어가 올라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가련합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구글 순위에서 말입니다. 실시간 급상승 키워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1위로 시작해 3위로 끝난 건 정유라였고 4위로 시작해서 6위로 끝난 것도 최순실 딸이었습니다. 변함 없습니다. 국민이 우매하니 장악당한 매체를 통해 여당에게 유리한 이슈를 생산해내면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주된 목적은 국면 전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NLL 관련한 대화록 논란은 허위 사실에 근거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이 논란 자체에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동력 삼아서 판세를 바꾸는 것이 무리임을 새누리당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이나마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론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정현 단식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따지고 보면 최순실과 관련해서 얼마나 숨길 게 많아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새누리당의 현재 태세를 보면 거의 자포자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의와 명분을 잃고 집권자의 이익과 체면만을 위해 존립할 때 그 뒷감당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의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성과자도 퇴출하자 이러는 정권이라면 무자격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자격자의 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입니다. 당당히 외칩시다. 무자격자 정권 그리고 대리 집권 정권의 퇴출을. 네, 광고 듣고 오늘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이모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주광래 중고차 대표 주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하느님은 사람의 생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에 관한 심판을 유보한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착하게 살자. 주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옷장에 못 입는 옷들 많죠? 옷들이 말합니다. 제발 날 다시 입어줘.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세 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 또는 두 끼 드시면 놀라운 효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입에 안 맞으면 어쩌죠? 그 전에 미리 시식해보세요.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에게 10월 한 달 그린 스무디 한 끼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옷장에 못 입는 옷들 많죠? 옷들이 말합니다. 제발 날 다시 입어줘.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세 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 또는 두 끼 드시면 놀라운 효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입에 안 맞으면 어쩌죠? 그 전에 미리 시식해보세요.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에게 10월 한 달 그린 스무디 한 끼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07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권 신경 쓰라는 결의안, 유엔 결의안에 기권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 기권 입장을 표한 배경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한 11월 18일 회의에 앞서 이미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이 결정났고 이튿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결정됐지만 송민순 장관이 뒤집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송민순 장관 주장은 과장됐거나 착오라는 것입니다. K스포츠재단이 국내 재벌기업에 거액의 지원금을 요구하며 제안한 스포츠 관련 사업 주관사가 최순실 정유라 소유의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독일에서 승마 훈련을 받으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1억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결국 이 두 모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한 재단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우병우 수사는 우병우에게 보고하며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주는 보고는 안 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개그를 펼쳤습니다. 야당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말고 어떤 피의자가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지난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코너가 끝난 뒤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다음 황준호 기자의 국제 뉴스의 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슈에 관한 한겨레 사설을 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논란과 관련해 팩트는 대략 정리가 됐으니 말입니다. 북한은 인권 결의안에 대해 줄곧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부터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의 일치된 기억은 틀리고 송민순 전 장관 한 사람의 기억만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색깔몰이에 나선 이유는 뻔하다.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를 덮고 경제 안보 등 국정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또다시 국가 현안은 뒷전에 미루어 놓고 구태의연한 색깔몰이 진흙탕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저열하고 유치한 구습을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하려는지 답답할 뿐이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K스포츠재단 네, 대기업으로부터 288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설립됐지요. 청와대와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K스포츠재단은 한 재벌 대기업에 80억을 추가 투자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독일의 비덱스포츠라는 회사에 투자하라 이런 명목인데 자 비덱스포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주소지를 뒀는데요. 주주 명부를 보니까 최순실, 정유라 두 명만 올라와 있습니다. 최순실이 1대 주주, 정유라가 2대 주주. 네, 비덱스포츠는 최순실 모녀 소유 회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순실 모녀 소유 회사에 80억을 투자하라고 대기업에 요구한 것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독일에서 승마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달에 최소한 1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승마코치 지도비용, 말관리비용, 독일 현지 호텔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입니다. 현지 차량과 말 구입비용, 항공료 등을 계산해 넣으면 비용은 1억을 훌쩍 넘어서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K스포츠재단은 K승마 스포츠재단임이 확인됐다. 정유라를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에다가 80억을 추가로 요구한 시기는 정유라가 독일 현지 숙소를 구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법조계는 최순실과 K스포츠재단 사이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한겨레가 전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여대에 다니는 정유라. 네,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학점 취득은 대부분 리포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유라가 제출한 수준 이하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이화여대 측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정유라의 리포트에서는 비속어와 욕설, 틀린 맞춤법 등이 사용됐는데요. 망할 새끼 같은 욕설이나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비추함 같은 비속어 등이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리포트에 담당 교수는 잘하셨어요 라면서 C플러스 학점을 주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유라의 리포트를 대신 작성할 사람에 대한 지원 예산은 측정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국제자산정보회사인 웰스엑스와 듀크대 연구진이 전 세계 갑부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자산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0억 이상의 부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형 부호 비율이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70%가 재산을 상속받은 금수저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면서 역동성이 사라지고 신분 상승이 어려워진 사회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세계일보를 설립한 작고한 문선명 통일교 총재 아들 딸들의 재산도 유산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해집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은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꽃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지요. 코너링 특기자로 말입니다. 또한 규정 위반과 휴가 외박 사용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검찰 수사 기대가 되십니까? 면죄부 주기 용도의 수사일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이것이 청와대에, 즉 민정수석에게 보고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는 하고 있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하지 않는다. 법무부의 양심을 믿어달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이어서 상황을 부처님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사건을 손바닥 꿰뚫 듯 보고 있다. 피의자가 어떻게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 안준 월급 내놔라. 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실제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43명은 정부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는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단지 월급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경향신문의 설명은 다릅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취지라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종료시켰다. 이후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조사관들은 그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보수가 지급되려면 올해 7월 이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대리인단 오현성 변호사는 정부가 행한 특조위 강제 종료가 위법하다. 이것을 확인받는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는 월급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무학대사의 이 말이 생각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됩니다. 일주일 남았지요. 이에 백남기 농민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은 장경석 서울청 수사부장을 서울대병원에 보냈습니다. 부검영장 집행에 대한 5차 협의 공문을 유족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검영장의 집행 조건은 유족 측과의 협의입니다. 경찰은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서 명분을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협의하자라고 요청했지만 유족은 막무가내였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지요. 유족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경찰의 강제 부검을 막기 위해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25일 자정까지 240시간 시민 지킴이단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30여 명의 시민이 서울대병원 지하 1층 안치실 주변에서 숙식을 하면서 경찰 진입에 대비했습니다. 지난 1980에서 1990년대 우리 사회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가기관의 강제 부검, 나아가 시신 탈취 같은 야만적인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수십 년 전으로 퇴보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였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익중 전 위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결정될 당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수명 연장안을 통과시킨다는 취지였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압력을 가한 정황을 증언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전의 안전규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지만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월성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박근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계에 종사한 노동자 가운데 80%가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특히 해양플랜트 부문은 90%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20%에 불과했던 하청 비율이 80% 수준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조선업계가 외주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현대, 대우,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산재 사망자는 대부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조선업계의 붕괴는 확대된 비정규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합니다. 현재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율은 52% 수준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고수했던 대구교육청의 급식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대로라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재출마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아이들 무상급식 시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궁 장사라!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참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단촌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냐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어?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아니, 뭐가 또 큰일이 났어요? 문재인이 북한 김정일 앞으로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결재를 보고했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 종북 숙주. 뭐해? 빨리 국보법으로 단도리 쳐야지. 그게 아닙니다. 미르재단 핵심 관계자가 차은택이 미르재단을 실제 운영했고 그 뒤에는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최순실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아니, 순실이가 회장까지 맡았어? 아니, 도대체 그 능력의 끝은 어디야? 카카, 청와대 수석이 나서서 재벌들 삥 뜯어서 만든 재단이 미르재단 아닙니까? 따라서 공익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한 재단인데 이 재단의 비선실세가 왕노릇 했다면 이게 권력형 비리지 뭐 다른 게 권력형 비리겠습니까? 카카, 이 사건을 송민순 회고록으로 덮으려고 하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카카, 제발 최순실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시고 엄정하게 책임을...
씹새끼. 야, 그래서 나도 잡혀 들어가라고? 카카, 시 중에는 아주 고약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카카와 최순실의 관계, 또 카카와 정유라의 관계를 두고 스캔들이 난무합니다. 이젠 제발 정상의 정치를 하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 싫어, 이 씨발놈아. 응? 야, 뭐, 내가 충고 하나 할게. 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응? 왜 이 걱정 저 염려하면서 피곤하게 살아? 응? 카카, 지금 시중에서는 우병우와 최순실을 엮어서 정권 실세는 우순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순실이라는 가수가 있었지요. 대표곡은 잃어버린 땡땡입니다. 이 잃어버린 땡땡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잃어버린 우산. 2번 잃어버린 말. 3번 잃어버린 첨부 파일. 4번 잃어버린 나쁜 사람. 5번 잃어버린 7시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송민순 회고록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회고록 내용 중에서 팩트가 틀린 부분을 짚어주신다고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부분에서 팩트가 틀린 부분을 우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이 송민순 회고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비서실장에게서 회의를 열어서 의논해보라라고 지시를 했고 예. 그 회의에서 북한의 의견을 묻자라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회의 주재자는 문재인 비서실장이 아니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고요. 예. 문 실장은 그냥 배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관계 장관들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뭐 예. 청와대 소속의 안보실장이 그 회의를 주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직위로 말하자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 자리가 바로 당시 백종천 실장 안보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송민순 회고록에서는 2007년 11월 18일 회의의 성격을 두고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송민순 장관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예, 회고록에서는 결의안 기권 방침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틀 전 16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 장관이 대통령한테 6필 편지까지 보내면서 계속 찬성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 고집을 피우니까 대통령 없이 약식으로 관계 장관들이 만난 게 바로 18일 회의였습니다. 아. 그런데 송민순 장관 자신도 이 회고록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렇게 썼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송민순 장관도 인정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앞서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기권을 결정했던 16일 회의에 국정원장이 참석했다라고 회고록에 적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김만부 국정원장은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회고록에 크고 작은 틀린 팩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김만복 국정원장이 아예 참석을 안 했다. 자, 11월 20일 그때 뭐 쪽지가 오갔다 이런 식의 보도도 어제 중앙일보가 실었던데 이 쪽지의 성격은 뭐냐? 이 부분도 쟁점 아닙니까? 예, 11월 20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송민순 회고록에서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 숙소에서 쪽지를 들고 있었고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고 자기한테 보여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실장은 이번 파문 후에 언론 인터뷰 같은 데에서 국정원에서 온 통상적인 정보 보고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 그렇지만 송 장관이 16일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18일과 20일의 상황,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북한 반응을 적은 쪽지였다라는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것이 뭐, 고의로 진실을 왜곡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 양반이 좀 시간이 지나서 착오를 한 것인지 이거는 뭐 그거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민순 장관의 주장을 진실로 이렇게 아무 그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예. 예. 자 팩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온당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조선일보가 문재인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일제히 직접 입장을 밝혀라 이런 공세를 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문 전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세 번이나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게다가 대변인 격이고 또 2007년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이 지난 일요일에 자세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뭘 더 직접 설명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입장을 밝히면 이걸로 논란이 끝나겠습니까? 또 새로운 논란의 출발점이죠. 이건 뭐 그야말로 그냥 흙탕물 속의 싸움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초청하는 역이다. 전 이렇게 보는데요. 예, 뭔가 이게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한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는 2007년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었는지 기권 입장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예.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백적한두의 사안이었다면 기억을 반드시 해야겠죠. 예. 그렇지만 이 북한 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은 비서실장이 관여하는 수많은 사안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또 그리고 이거는 비서실장보다는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의 입장이 훨씬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인한테는 그 정도의 무게였기 때문에 9년 전에 자기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뭐 서청원, 최경원 이런 그동안 잘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문재인이 직접 사실을 설명하라. 이거를 요구하는 목적이 과연 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도 추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본인은 자원외교 때 왜 엉뚱하게 결제를 해줬는지,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을 결제해줬는지, 그런 거에 침묵하고 남의 눈에 티만 지금 보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송민순 전 장관, 뭐, 일부 착오도 드러났고요.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이게 활자로 찍혀 나왔고 이렇게 지금 크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는 송 전 장관도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장관이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분이 앙심을 좀 품었거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항명성의 태도를 계속 보였고 당시에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틀린 사실까지 동원해가면서 항의를 하는 게 과연 평생 공직에 있던 분의 온당한 태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건 혹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예, 뭐 아직까지는 조금 모호한데 요거는 좀 정말로 시간을 지켜서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기 대통령 선거 구도에서 아무개 씨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닌지 이런 걸 두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건 뭐 정치적 문제는 뭐 차치하고요. 일단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드시 찬성을 해야 합니까? 송민순 장관 주장대로? 예.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찬성도 했고 반대도 했고 기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외교고 남북 관계입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당시에는
그보다 한 달 전에 나왔던 14 남북 정상회 선언,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남북 교류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남북 총리급 회담도 열렸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자고 하는 것, 그 판단 자체가 과연 온당한 것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유엔 외교라는 것은 외교부 관할 사안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외교와 남북 관계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이자 관할이라는 것, 이거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게다가 또 당시 참여정부 시절은 남북 관계가 좋던 시절이고 또 2007년 11월라면은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고 난 한 달 뒤 아닙니까? 남북 관계가 좋던 시절이었는데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것도 뭐 자연스러워 보이고 말이죠. 예.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본인이 쓴 건데요. 예. 나는 북측의 반발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라면서 유엔에서 남북 대표부 간 막바지 접촉 결과를 설명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의 지위에 따라서 유엔 부대에서도 그 북한 결의안에 대해서 남북의 어떤 간복이라든지 신경전 또 상호 설득 이런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뜻을 물어보고 기권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틀린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남북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협의하고 하는 게 새누리당이 지금 저렇게 몰아붙일 정도로 잘못된 것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데 뭐 미국의 이익을 주로 많이 대변하셔서 미국 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예, 자 황준호 기자님 아침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 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스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시오, 처사님. 뭘 이런 걸 가져오십니까?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선물이 바뀌었네요. 좋은 녹차를 사놓고 이런 새싹 땅콩차를 가져오다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곱기도 끊고 비공개 단식을 한 지 며칠 지났습니다. 얼굴 보면 됐지요. 아이, 스님, 그래도 금방 서울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아,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괜찮다니까, 이제. 아니 스님 갑자기 역정을... 마 다녀올 거면 마 새싹당 콩찬 놓고 가 임마. 줬다가 뺏기냐? 네? 남자들은 다 알고 그러는 걸.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아들아, 에그타르트 사왔다. 네? 에그타르트가 뭐예요? 어? 계란빵. 아, 근데 정말 맛있어. 먹어봐. 그럼 먹어볼게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맛있지. 아빠,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응,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네이키스몰에서 샀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에그타르트도 먹고 커피도 딱 내 스타일이야.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네이키스몰 154호 일산 전지역 배달 가능하고 돌잔치, 결혼식 등 답례품에도 에그타르트 정말 좋습니다. 단, 수도권만 배송 가능해요.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o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고용노동부가 황당한 트위터를 올렸군요. 네. 당신의 통장이 텅장이 되는 이유는 예.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한 그 사흘 전쯤에 그 트위터로 올린 건 한 닷새 전쯤 됐고요. 뉴스는 한 사흘 전쯤에 나온 뉴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서야 이 뉴스를 봤습니다. 처음 보고서는 하도 황당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황당하기만 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끄집어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트윗을 올린 건 10월 13일 지난주 목요일이었고요. 트윗 제목이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왜 내 통장은 늘 통장인 걸까? 통장이라는 건 이제 텅텅 빈 통장을 뜻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뭐 이런 제목인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붙인 제목이 내 월급을 사라지게 한 범인을 찾아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화를 네 컷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컷에는 범인 1, 커피. 그러니까 내 통장이 텅 빈 이유의 범인이 커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냐면 직장인이라면 밥 먹고 커피는 필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커피는 꼭 마신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 여성분 만화를 그려놓고 말풍선으로 뭔가 나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직장인 같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들이 가난한 이유는 밥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허세를 부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질타인 거죠. 범인 2는 택시입니다. 갑자기 택시가 우리 민중들이 가난한 주범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멘트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지각하면 나는 죽음. 성장이고 뭐고 일단 타자 유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존만한 것들을 왜 택시를 타고 다니냐, 버스 타고 다니지. 그지 같은 것들이 택시 타고 다니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범인 3, 세일입니다. 코멘트가 이래요. 매달 돌아오는 세일이지만 이때가 아니면 싸게 못 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적어놓고 여성분 그림을 그려놓고요. 구두를 손에 올려놓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는 걸 그려놓습니다. 이건 뭐 여성 무시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니들이 쇼핑질하고 다니니까 가난한 거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 범인 4. 난데없이 덕질이 나옵니다. 덕질. 그리고 어덕, 행덕 이렇게 적었어요. 어차피 덕질할 거면 행복하게 덕질하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덕질하느라고 지금 가난한 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정도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돌았다는 표현도 아까운 거죠. 이건 초돈부입니다. 네. 이 초돈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항의가 빗발치니까 뭐 고용노동부가 사과를 하고 트윗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고용노동부가 사과를 하고 트윗을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몇 시간 안 걸렸는데 예. 그 짧은 시간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트윗을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식약처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식약처가 이 트윗을 그대로 따라서 또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사과를 하고 내렸는데 식약처는 또 이 트윗을 막 전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정권 공무원들은 진짜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식약처 공무원이 사람이면 저걸 보고 이상해해야 되는데 저걸 보고 야 재밌다 우리도 올리자 이래가지고 식약처 공식 트윗에 저걸 그대로 카페를 해서 올립니다. 참 제발 하루에 한 부서만 또라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두 부서가 동시에 또라이지더라니까 보기가 참 심란합니다 제가. 이 트윗에 대한 트위터리언들 반응은 뭐 예상하신 대로일 겁니다.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고용노동부 지랄을 하세요. 개새끼들아 누가 집을 샀어 차를 샀어 고작 커피 마시고 취미로 덕질했는데 텅장이면 저임금으로 사람 부리는 고용주를 패야지 씹새들아 뭐 이런 되시 하나 인상 깊은 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의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사실은 저게 바보짓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저 안심한 트윗 내용을 떠나서라도 쇼핑하지 마라, 택시 타지 마라, 커피 마시지 마라, 덕질하지 마라 이건데 아니 근데 지금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라고 지랄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쇼핑도 하고 덕질도 하고 소비했더니 이제는 또 돈 쓰냐고 지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정부가 지랄을 해도 좀 정부끼리 말을 맞춰서 지랄을 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이지저지인 거죠.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왔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늘 있어왔던 일이 뭐냐면요. 민중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본주의는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강력한 통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건 네가 잘못해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이런 관념을 주입시킵니다. 너는 하찮은 존재야. 이런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제일 큰 갈등이 뭐냐면요. 실제로 사회를 운영하는 실질적 시스템이요. 이걸 일원일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1원당 1표만큼의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일가의 재산이 얼추 15조 되는데 얘들한테는 15조 원어치, 뭐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크지만 아무튼 한 15조 원어치만큼 발언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1000만 원인 민중들은 1000만 원어치 정도의 발언권도 잘 안 주거나 하여튼 1000만 원어치 정도만 주는 거죠.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일원일표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시스템은 그런데 정치 제도는 정반대죠.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입니다. 일원일표제가 아니고 일인일표제죠. 그러니까 이건 이건이건 이재용이건 여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완백원 종로의 노숙자건 모두 한 표를 줍니다. 예. 지배계급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 불편하죠. 이런 일표 시스템에 대한 맞는데 제도는 1인 1표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민중들한테 아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민주시민이야. 이런 각성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성적이 나쁘니까 루저야. 계속 이런 걸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자존감을 깎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보면 엄청난 큰 그 뒤에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이 자존감을 깎는 게요. 지배계급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요. 그 과거에 그 EBS 팀이 자존감과 인간 활동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다음에 이걸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일수록 리더십이 강하고요. 협동정신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해보면 민중들이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동정신, 리더십, 공감 능력 이런 게 발휘되면 연대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험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자괴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만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협동할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아주 낮아요. 예. 이러면 연대의식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네. 저는 지금 말씀에 너무나 공감이 되면서 2008년 광우병 관련한 촛불 시위가 일었을 때 국민이 전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국민이고 후자의 국민은 2016년의 국민이 아닌가. 이런 터무니없는 정권 앞에서도 촛불 하나 켜기가 상당히 두려운 그러면서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너무나 만연한 이 세태. 아, 저는 이런 세태를 바라보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인 1표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죠. 네. 그 정종섭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직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 직전에는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이 사람은 민주주의의 1인 1표는 문제다. 나는 100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 참 너무나 이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게 그 사람 본심이고 지배 세력의 본심인 거죠. 그리고 예. 지금 2016년 현실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오늘 사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괜히 끼어들었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연대할 생각도 안 하고 투표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을 바꿀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실하고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신기한 게요. 세상이 자꾸 절망에 빠지면 우리가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아 너무 살기 힘드니까 세상을 더 변혁하자고 나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절망에 자꾸 빠뜨리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자는 의지를 갖기보다도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 나 너무 못났어. 난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혼자한테만 빠지고 협동의식도 없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이게 노예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옛날 노예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족집에 귀족은 10명이고 노예는 수백 명입니다. 반란 일으키면 이기거든요. 예. 그런데 안 합니다. 아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들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니들은 니들이 못나서 노예로 사는 거야. 이걸 주입시키면 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냥 순응을 하고 더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가 민주를 통제를 해온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거기 때문에 1%의 소수가 99%를 다스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극복하고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유인 거거든요. 고용노동부 트윗을 보면은 저는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악랄한 선정선동인 게요. 보면 열받지 않습니까? 예. 웃기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열을 받아도요. 저런 걸 자꾸 접하면 사람이 만성이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화는 나는데 은연중에 저걸 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가난한가? 예. 택시를 탈 때 아, 내가 좀 절약했어야 되는데 택시를 너무 자주 타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취미생활로 뭐 좀 살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게 내 덕질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가난한 것 같아. 이러고 움츠러듭니다. 근데 움츠러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서 아, 내가 가난한 건 내 통장이 빈 건 내가 커피를 먹어서야. 내가 택시를 타기 때문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국민들이 됩니다. 이러면 변혁이 안 되는 거죠. 그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 우리 민소 후배들이랑 술을 먹을 때 진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 참 뛰어난 친구들인데요. 민중의 소리 기자들. 네. 그런데 제가 술을 마시면서 그 제가 후배들한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니네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선배, 저희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은연중에 그게 다 내 탓 같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커피값 절약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기를 자책하게 되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분노한 것만 따지면 탄핵하고도 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정의감이 없어서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민중들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과 지배 세력은 계속 그걸 부추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잘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가 자꾸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연대의 고리가 끊기고 사회의 변혁의 동력은 계속 잃게 되는 거예요. 2016년이 전 딱 그런 때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모든 분들을 만날 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우리가 조금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백성이고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가 주인이고 이런 자부심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건 커피를 마셔서가 아니에요. 내 통장이 빈 건 내가 못 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권한이 제대로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제대로 주인으로 대접하는 정치 권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가슴을 쫙 펴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싸우면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부디 저런 트윗질부터 시작해서 뿌리 깊게 자행되는 이 국민들의 자존감을 낮추려는 시도들이요. 이런 시도들에 굴하지 말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런 떳떳한 자부심을 잊지 않고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더 연대하고 협동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고 더 좋은 세상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깊이 들어서 예.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이 트윗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이완배 기자님이 바라고 또 제가 바라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이게 또 혁명이 일어날 텐데. 예. 그렇죠? 결사 저지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이 갑자기 축소가 됐어요. 이 사실 이명박 정부의 그림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서울에 지금 이 부동산 값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고 있어서 이 보금자리론을 축소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완배 기자님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보금자리론 축소의 의미와 내용은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정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제도고요. 주택금융공사라는 곳이 공공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인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10년에서 30년 정도 장기 대출이고요. 금리도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뭐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좀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걸 갑자기 주말에 주택금융공사가 한도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이게 원래는 사는 집 가격이 9억 원짜리까지가 대출 대상이었고요. 최대 대출 금액은 5억 원까지 빌릴 수가 있었는데 주말에 기습적으로 9억 원짜리 집은 3억 원까지 낮추고요.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 깎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정식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대출 대상 요건을 바꿔버린다고 밝혀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설명도 제대로 없고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게 이제 주말에 넋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월요일에 신청을 해보니까 확 바뀌어 있으니 하다가 월요일에 뉴스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가을 이사철이라서 이걸로 이제 집을 마련하겠다고 작성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큰 뉴스가 됐었던 거고요. 주택금융공사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가 1300조 원까지 육박을 하죠. 집값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를 시켰는데 이러니까 집 사겠다는 사람들이 다 보금자리론으로 대거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보금자리론을 올해 예상으로 한 10조 원 정도 마련을 해놨는데 이게 벌써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요건을 제한하게 됐다. 이게 대출 축소 이유였고요. 아무튼 뭐 갑작스럽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하루 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뭐 혼란도 당연히 큰 문제인데요. 근데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 원. 강남을 비롯해서 몇 곳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러면 보금자리론을 축소를 하는 게 맞느냐, 유지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또 확대해야 되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금자리론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하겠어요. 또 발표 절차가 황당하긴 했지만 보금자리론의 규모를 줄인 게 잘못이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모르겠습니다. 종전 규칙대로라면 9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정부가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 과연 9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정부가 대출을 해줘서 사라고 부추기는 게 맞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또 집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좌우로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부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정말 대책이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고 난리쳤었죠. 그러다가 총선 끝나니까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서니까 지금은 대출 규제한다고 지금 저 난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도 집권을 하자마자 종부세, 양도세, 개발이익 환수장치, 뭐 재건축 관련 시장 정상화 조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다 작사를 내놓습니다. 규제를 다 완화해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거죠. 2008년이 금융위기였는데 그 이듬해인 2009년 대한민국 집값 수준이 2007년 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집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2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2010년 하반기부터 또 집값 찾겠다고 LTV 비율 낮추고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한다 어쩐다 이렇게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붐 앤 버스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라서 좀 그런데 일단 붐을 시켜요. 막 띄웁니다. 그런 다음에 버스트. 버스트가 이제 터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붐 시켰다가 버스트 시켰다가 붐 시켰다가 버스트 시켰다가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막 띄워서 버블을 일단 만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네 하면 버블을 뻥 하고 터트리는 거죠. 붐 버스트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수 정권에서 일관된 법칙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붐을 시켜야 토건 자본들하고 뭔가 해먹을 것도 많고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붐 시켜놓으면 그게 다 거품이니까 나라 경제가 거덜날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또 뭐 진정시키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컨트롤이 안 돼요. 애초부터 붐을 안 시켰어야 되는데 붐을 시켜놓고 수습을 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고생시키고 경제 망가지고 또 그러면 또 부동산 살려서 경기 살린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수십 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수 정권이 부동산 가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집이라는 게 서민과 민중의 주거 공간, 복지의 대상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뭘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려니까 붐 앤 버스트가 반복이 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지금 상황이 딱 그렇지만 어떤 대책을 내놔도 답이 없습니다. 이건 저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요. 아마 진보적 경제학자 중에 뛰어난 분들도 참 답을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유일한 답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버블이 너무 갑자기 꺼져서 큰 위기가 닥치는 일 없도록 기도하고 연착륙하기만을 신께서 부디 한국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제가 이 분야만큼은 어떤 분야보다도 높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참 그리워합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적어도 붐 앤 버스트를 하지 않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집권 초기부터 투기 자본, 보수 자본, 부동산 가격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는 자본들하고 5년 내내 싸워온 거예요. 물론 그 시기에 뭐 버블 세븐 이런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노 대통령이 붐을 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막으려고 일관되게 노력을 했는데도 벌어진 현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붐 앤 버스트 하지 않고요. 정권이 일관되게 부동산을 찾겠다.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 이건 언젠가는 먹힙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5년은 짧았지만 이걸 만약에 10년쯤 하잖아요. 부동산 버블을 정권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빚으로 집값을 떠받치도록 하지 않겠다. 이런 집권 세력의 분명한 철학이 시장에 전해지면 어지간하면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버블에 못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정부가 나서서 즉각 대출 규제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부동산 시장에 못 뛰어드는 거거든요. 어제 조간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강남 집값이 엄청 뛰어서 난리인 거지 않습니까? 왜 시중 자금이 강남으로 몰리겠습니까? 집값이 올라도 이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기꾼들이 몰리는 겁니다. 유동 자금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 굉장히 연속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5년 동안 뚝심 있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걸 이명박근혜는 붐 앤 버스트, 붐 앤 버스트 이걸 계속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잡힐 리도 없죠. 부동산 대출이 줄 리도 없죠. 부동산을 정당한 민중의 주거 공간으로 생각하는 국민적 상식이 형성될 리도 없죠. 그냥 투기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해결책이 안 보여요. 만약 지금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그냥 몰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규제 강화하라고도 못하겠어요. 이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맞는데도 그렇게 하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다 망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냅두면 강남 집값 저렇게 뛰죠? 그럼 저게 여기저기 옮겨 붙겠죠?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은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도 집 사야 돼 이러면서 또 대출을 받아요. 나라 경제는 더 위험해져요. 이게 지금 앞뒤로 어떻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하나도 없는 지경으로 지금 이 정부가 나라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문제만 놓고 봐도요.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진보 진영이 5년 집권하는 걸로는 안 될 겁니다. 한 최소한 10년은 집권을 해서 끈질기게 시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제는 부디 내년까지 나라가 안 망하기를,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엔 반드시 내년에는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고요. 새 정부는 반드시 5년 내내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과세하겠다. 이런 일관된 정책을 시장에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책이 다음 5년까지도 이어져야 됩니다. 예. 그 5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아마 조금은 희망해 보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10년으로도 불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5년은 걸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과제가 정말 막중합니다. 예,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거덜을 안 내려면은요. 아무튼 뭐
참 답이 없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저걸 수습을 하려면 10년에서 15년이 필요한데 참 갈 길이 멀다 이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보금자리론 이 뉴스를 두 번째 뉴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뭐 얄궂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민주정부가 다 살려놓으면은 엉뚱한 판단을 해서 사기꾼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체된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나라를 또 시원하게 한번 거덜내고 그러다가 또 이제 위기가 오면 또 민주정부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예, 네. 구조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예. 네, 네. 하여간 네. 이 악귀들은 우선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어떤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예, 네. 보수답고 또 질서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거듭난 이런 보수 정당의 출현을 위해서 현재 악귀들을 그냥 완전히 정리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지혜가 내년 대선에서 이제 결집되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 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동지를 저격함으로써 정보기관 수장의 배신이 얼마나 뼈아픈지를 몸소 체험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송민순 회고록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전 국정원장 김만복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1990년대 아이돌 잉크의 만복이만도 못한 김만복이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김만복은 북괴의 괴뢰정부나 마찬가지인 참여정부가 북한과 내통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가. 국부이신 박정희 동지께서도 김일성과 내통했고 낙선의 아이콘 이회창도 북쪽에다가 총 한번 쏴달라고 애걸했으며 MB 또한 북쪽에 돈 봉투를 전달하려 했고 심지어 박근혜 동지께서도 빨갱이 대마왕 김정일과 4시간 동안 비공개 밀담을 나누시었다. 그런데 빨갱이 종북 좌파의 총집합 참여정부가 북한과 내통하지 않았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 구라왕 김만복은 잉크의 뒤를 잇는 새로운 실버 댄스 그룹 먹물 잉크가 아닌 먹물을 결성해서 월북해 김정은의 기쁨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김만복은 선거철이 되면 이길 것 같은 정치 세력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줄을 서왔다.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의 딸랑이가 됐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MB에게는 찾아가 자리를 구걸했으며 여소야대가 된 4.13 총선 전에는 박근혜 동지의 새누리당에 붙어서 줄을 섰다. 그런데 김만복이 이번에는 종북 좌파 문재인의 편을 들고 있는데 당연히 문재인에게 일신의 영달을 구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만복이 야당에 붙어서 송민순을 이지매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김만복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유죄와 무죄를 오가며 온탕과 냉탕,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원세훈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만복은 지난해 새누리당의 입당 원서를 팩스로 보내고 몰래 새누리당에 입당했듯 대북 비라를 풍선으로 띄워서 북쪽에 전달한 후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음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국정원장인 내가 사실은 빨갱이였다. 따라서 참여정부도 빨갱이 정부였다. 이렇게 폭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칼럼은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이 희한한 일들이 모두 우연이라면 입니다. 네,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의 딸의 경우 승마를 하는 최순실 딸이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려고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걸까? 특기자 종목에 승마가 처음으로 포함된다. 모집 요강도 원서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상 내용을 평가하게 돼 있지만 원서 마감 후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로 당당히 합격한다. 우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입학 후 수업 불참 등으로 재적 경고를 받았는데 엄마와 함께 학교에 다녀간 뒤 학칙이 개정된다. 국제대회나 훈련 때 증빙 서류를 내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제물을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한 이메일까지 보내주는 교수님도 만난다. 우린 수업 빼먹지 않고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얘는 이미 F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억울해해도 소용이 없다. 대학 측 설명은 한결같다. 특혜는 없었다. 하긴 성실함이 운빨을 당할 수 있겠는가. 대학생만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으로 여당 의원 11명이 기소됐다. 야당 의원의 정확히 2분의 1이다. 자로 잰 듯하다. 친박으로 분류된 의원은 단 한 명, 심지어 지역구 변경을 안 하면 사달란다니까,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음에도 무혐의 처리된다. 검찰과 법무부는 편파 기소 의혹을 부인한다. 소속 정당과 지위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우연히 겹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검찰도 우연의 힘을 믿을 수 있게 됐다. 김주현 대검 차장이 10년 전에 빌라를 샀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넥슨 김정주 창업주의 아버지 소유였다. 김주현 차장은 국정감사에서 우연의 일치라며 통장과 매매 계약서, 송금 영수증을 들어보였다.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가 진짜 우연이었는지 조사하던 수사팀은 또 한 번의 기막힌 우연에 얼마나 놀랐을까. 신기한 건 대통령과 가깝거나 잘나가는 분들에게만 우연히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꼭 필요할 때 우연히 끼어든다. 시민들의 팍팍한 삶에는 그 흔한 우연 하나 생기지 않는다. 우연이 거듭되면 운명이 된다고 한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싶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처럼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까. 운에도 총량이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 행운을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불운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밥 딜런 노래 제목처럼 바람만이 아는 대답일까. 부디 시민들의 지성을 개, 돼지쯤으로 여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무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